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또 친절하게 데려가 주실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박사님이랑 진짜 세계 한 20개 나라 이상은 지금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되나요? 일부까지 합치면 한 40개 될 걸. 30개. 저도 안 세봤는데 뭐 40개까지는 안 되고 30개는 아마 넘은 것 같아요. 30개는 넘을 거야. 네. 자, 그런 나라들 정말 뭐 따로 우리가 막 애써 공부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 공부할 필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곳을 제가 많이 모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난주 하고 빠졌잖아. 몸이 안 좋아서. 네네네. 아, 이 금단 현상이 나네 이게. 아, 지구본 연구소. 네, 계속 막 지구본 돌리고 싶고. 예.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빨리 올려달라서 그 내가 좀 뭐 그렇게 좀 기다리시지. 내가 그 약간 느끼겠더라고. 아, 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시는지. 자, 오늘도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또 기다렸던 그 내용을 한번 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라이베리아를 예, 라이베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네. 지난 시간에 대략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라이베리아의 이제 지나고 온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또 슬픈 얘기, 아 슬픈 뭐 막장 이야기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야기인데 라이베리아 역사를 뭐 한참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우리가 그래도 현대랑 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이제 20세기,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한 전후 한 시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면 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전쟁을 하면은 많은 물자가 필요하죠. 네, 예, 온갖 물자들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그 제일 필요한 의외로 많이 필요한 게 고무예요. 네. 왜요? 타이어? 타이어. 그다음에 이제 온갖 유류 제품들 하다 보면 패킹. 예.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하죠, 보면은. 근데 이 각 나라별로 다 갖고 있는 게 있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항상 부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많이 갖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건 없고 상대방 싸우는 상대방은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부족하고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하면 되죠. 어떻게 전쟁을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 예,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은 이 영국으로부터 보면 들여와야 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고무나 네. 여러 자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반면에 영국은 이 지휘관들이나 저격병들이 써야 되는 그 고정밀 그 렌즈?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근데 렌즈 하면 예나 지금이나 독일이잖아요. 칼사이즈. 예, 그렇죠. 칼사이즈나 이런. 근데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필요한 물건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스위스가 중간에 서가지고. 야, 그걸 야, 그냥 서로 없으면 전쟁도 그만할 텐데. 그만하면 되는데 그거를 서로 이제 그 예, 몇 배의 비용을 치러가면서 스위스는 이제 사이에 앉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쨌거나 2차 세계전이 딱 터지고 나서 이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를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렸죠.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이. 예. 그러고 나니까. 이 연합군 미국 영국 입장 이쪽에서 보면은 고무가 없은 거예요. 고무 공급원이 네. 없어진 거예요. 보면은 네, 수많은 그 차량들의 타이어들을 막 공급해야 되는데 비행기에도 타이어는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남은 연합국이 의존할 수 있는 고무 생산지가 라이베리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이제 에드윈 바클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연합국이 필요한 수량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일단 말로는 미국 쪽 에다가 이제 줄을 씁니다 보면은 네. 예 그리고 실제로 1942년에 미국과 이제 방위 조약도 체결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때서부터 라이베리아의 도로 공항 뭐 이런 SOC 건설 사업을 네. 막 펼칩니다 보면은 고무 갖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갖고 가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대서양으로 바로 연합군을 수송하려니까 유보트에 계속 격침이 되니까 우회 항로로 아하. 이제 남대서양 루트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정박도 해야 되고 유류 보급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유엔에 저기 미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거 뭐냐면은 이 라이베리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예. 왜 너희들 독일에 선전포고 안 해? 왜 추방 안 해? 독일 사람들. 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럴 만하네요. 예. 추방하면 가서 군인 될 텐데 왜 추방?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자기들 편에 섰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뭐 선전포고도 하고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실제로 라이베리아는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나중에 식민지 전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에 탄자니아나 이런 지역들은 이제 자기들 식민지로 이제 삼기로 있었지만 그건 이제 동쪽이고 서쪽 지역으로 발을 들여놓으려고 보면 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다 이미 선점을 당했는데 네. 라이베리아는 이제 독립국이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가서 뭐 사업을 하기가 나쁘지 않았던 여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독일 상인들이 이제 많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라이베리아가 전쟁 나기 전에 그리고 전쟁 중에도 이 독일과 교역 양이 꽤 많았답니다.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뭐 어디나 제일 아프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의사인데 네. 대부분 의사들이 다 독일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뭐 추방하거나 이제 그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멈칫하다 보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3년에 이 라이베리아를 직접 방문합니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지를 더 건설하겠다. 대신 독일 시민들을 빨리 추방해라. 그리고 중립을 포기하고 우리 편에 서라. 우리 편에 서라. 이렇게 압박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당시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이제 최초로 미국 의회로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귀빈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하는 인사말을 들은 첫 번째 흑인이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당시로서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의회의 연단에 흑인을 세운다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그게 미국에서 흑인 노예였다가 넘어간 사람의 후손일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와 감격스럽겠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짜로 전혀 모르는 나라보다는 그래도 뭔가 우리랑 연이 있었는데 돌고 돌아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당근과 채찍을 이제 구사를 이제 했던 거죠. 보면. 네. 근데 이러던 차에 이제 1944년에 이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 전에 있던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고 대통령이 아 사망이 아니고 이제 선거를 해서 이제 물러나고 치료하고. 예. 웬만하면 사망해야 바뀌죠. 그렇죠. 예. 그래서 1940다 믿었잖아. 당연하지. 그렇지. 사망해야 바뀌지. 1944년에 이제 윌리엄 터브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 가지고 71년까지 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44년부터 71년까지니까 한 27년 정도 이제 하는 거죠. 보면. 한 대통령이? 한 대통령이. 오래한다. 그냥 죽고 이제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 봐.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오래했다고 거의 명함 내밀기 좀 힘든 상황이겠네요. 뭐 그래도 순위권 안에 27년 정도면 그래도 꽤 순위권 안에 정도 들어가죠. 이제 보면은. 아 이것도 젊었을 때 했냐 늙어서 했냐에 따라 틀려요. 이 양반은 이 양반 19세기 사람이거든요. 1895년에 되니까 이제 노후에 시작하셨나요? 예, 그렇죠. 한 50 됐을 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쨌거나 이 양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눈치를 싹 보다가 아 미국이 연합군이 이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44년 1월에 이제 대독 대일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들을 다 내쫓고 네. 그다음에 44년도에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국제연합 선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실제로 지금의 유엔의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헌장이죠 보면은. 근데 여기에 이제 재빠르게 서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동조한다 이런 뜻에 그러니까 좋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명분을 주는 이런 일을 했던 거죠.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돼도 명분에서는 굉장히 명분에서는 당시로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전뭐 전투를 치르는 데서도 이 그 연합군이 필요한 고무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아, 네. 뒤로 작은 글씨로 돈은 내시고요. 뭐 이제 이런 고무가 그 나라에서만 나나 봐요. 영토가 큰 나라는 아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고무라는 게 날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고무나무 플랜테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채취해서 갖고 와야 되는 어떤 나름대로 그것도 이제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야생 고무 이건 안 되는구나. 쉽지 않은 거죠.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고 이제 민주공화국처럼 이제 뭐 못 갖고 오면 손 자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어디서 양식을 해야 된다. 기존에 이제 고무나무가 쫙 있고 그다음에 그럼 돌아가면서 채취를 해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뭐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만 근데 라이베리아는 원래 파이어스톤사가 그 타이어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 고무 채취하는 인프라가 있었나 있었기 보네요. 때문에 이제 감당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윌리엄 터브만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현명한 판단으로 미국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줄을 서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주요한 동맹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말 잘 듣고 꽤 쓸만한 동맹국의 지위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덕택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의회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도
처음으로 초청받은 흑인이에요. 공식 초청받은. 그때는 미국에 뭐 흑인 의원 이런 사람도 없어요. 아유, 꿈도 못 꾸는 시절이었죠. 보면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흑인들은 별도로 부대를 편성했죠. 별도로 부대를 편성해서 이제 전투 부대가 아닌 후선 부대로만. 아.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수송, 등짐져서 나르는 거. 아. 그다음에 이제 추사병. 6.25 때도 그랬겠네요. 6.25 때도 거의, 그렇죠. 보면 거의 그랬죠. 거의 그랬겠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이제 흑인들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추사병까지 총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서 끝까지 기관총을 붙잡고 싸워가지고 예, 적 뭐 한 2개 소대를 혼자서 다 격파하고 그 진주만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폭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추사 아마 그분도 추사병이었을 거예요. 보면 추사병이었던 양반이 공수를 받으니까 뛰어나가서 기관총을 잡고 일본기를 격추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보면. 안 그래도 곧 격추될 감이 가졌는데. 그래도 격추 그 당시에는 감미가지는 없었으니까요. 보면은 어쨌거나 이 윌리엄 터프먼 대통령은 이제 1950년대부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탈식민지 이제 흐름이 높아질 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아프리카 합중국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통으로요? 예, 통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프리카? 그렇죠. 아메리카가 아니고 미국 샘플로 하면 못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도 식민지 독립해서 우리가 통이고 우리가 다 통이고 이집트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만 묶으면 뭐 대충 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뭐 각 나라가 스테이츠니까. 하긴 미국을 보니까 미국 동고 저거 합중국인데. 그렇죠. 아메리카 합중국, 예. 아프리카 합중국. 예. 못할 거 없는 거죠. 같은 A로 시작하는 USA네. 뭐. 예. USA. 그래서 이제 6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연합 뭐 이런 것도 창설을 대고 할 때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라이베리아가요? 예, 라이베리아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두 파가 있었답니다. 이제 카사블랑카 파가 있었고, 예, 카사블랑카 파는 이제 낭만적이네, 급진 혁명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이 라이베리아가 주도하는 이쪽은 이제 온건하게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단 독립을 하고 서로 이제 국가 꼴을 좀 갖춘 다음에 서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윌리엄 터프먼 대통령은 이제 그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라이베리아의 황금 시절 어떻게 보면은 그 꿈만 같은 시절을 잘 이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 아프리카에서도 안정적인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서방에서 봤을 때 뭔가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라이베리아를 창구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좋은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거의 전교회장이었구나 아프리카에. 그렇죠. 일단 들어오려면 엔트리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기 와서 영어도 되니까. 영어도 미국식 영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 오픈도어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문을 개방하는 어떤 여는 어떤 그런 정책 우리가 아프리카의 창구가 되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세우고 해외 투자 유치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가지고 1944년부터 70년까지 한 이제 25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제 뭐 많은 해외 투자를 받고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연평균 한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예. 근데 나는 그 연평균 11%는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감동이 와요? 너무 시장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디오피아도 20% 한다며요 지금. 이디오피아는 지금 20%까지는 아니고요. 네. 7, 8% 정도 되죠 보면. 그러니까 몇 년 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세상에 모든 성장률 들어봐야 야 우리 어릴 때는 13%였어. 그러니까. 뭐 두 자리 숫자는 당연한 거였지 보면. 셋 더블은 나야 성장 아니야? 셋 더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돈과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근대화를 착수를 합니다. 네. 도로 포장, 공중 보건, 학교도 세우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철도도 건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라이베리아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 터프먼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아서 손해 본 게 있다. 왜냐면은 식민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아 쓸 게 없으니까 우리가 다 새로 깔아야 된다. 약간의 투덜거림, 잘난 척, 뭐 이런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수도인 몬로비아 항을 자유항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유항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교역이나 투자들이 이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캐나다나 이제 유럽 기업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철광석 개발을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1960년대 철광석 이 수출량이 세계 4위. 세계 4위요? 예, 아프리카 1위. 와. 그리고 이걸 나르기 위한 철도도 건설하고.
유자군 나라에. 예. 아, 그래서 자원도 풍부했나 보구나. 그렇죠. 정말.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명함을 못 내미는 수준이 됐지만 1960년대에는 정말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러한 그 서아프리카는 예나 지금이나 혼란스러웠는데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 그 경제 구조 개편도 이 당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무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변을 하자. 네. 다변한다고 해서 제조업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커피도 키우고 사탕수수도 좀 키우고 그다음에 농, 이제 농업다변화 예, 농업다변화죠. 그래서 대만이 또 여기 난데없이 끼어들어가지고 쌀을 이제 그 키우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쌀농사 짓는 법을 알려줍니다. 보면. 갑자기 왜 난데없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대만은 이제 그 아프리카에 뭔가 거점을 확보하고 자기 친구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 중국 본토하고 그렇죠. 체제 경쟁해야 되니까. 예, 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지 퍼줘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래. 쌀 농사 짓는 거 가르쳐 주는 거는 원가가 예. 크게 들지 않지. 그래서 터프만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이미 이제 불거지고 있던 원주민과 그다음에 아메리카 라이베리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이 해방 노예들의 후손들 하고의 어떤 그 갈등 관계를 또 조종하는 또 잘했어요. 시도를 많이 했었죠. 시도를 이제 했는데 이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망 1971년도에 이제 물러날 사망할 때까지 뭐 이 라이베리아 선적에 많은 이제 그 배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고무 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을 시켜놨고 철광도 세계 3, 4위 뭐 그 다음에 외자 유치도 10억 달러 이상 네. 했으니까 뭐 생각해 보면 아주 훌륭하게 통치를 20몇 년 동안 하고 이제 간 거죠. 물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강압적이고 좀 이렇게 자유를 속박하는 통치를 이제 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1955년에 이제 암살 시도가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보면 되게 편집증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했었 좀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사실 라이베리아는 처음서부터 이제 휘그당이라고 하는 그 일당 체제였어요. 독립된 휘그당이 휘그당에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영국구잖아. 영국에 있는 거예요. 그 미국도 이제 휘그당이 이제, 네. 이제 있었고 그게 네. 넘어온 거죠. 그대로 흉내낸 거죠. 민주당 같은 그런 이름이구나. 그렇죠. 어, 전 세계에 하나씩은 다 있는. 그러니까 미국 이제 흉내내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터프만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윌리엄 톨버트라는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건 다 윌리엄이 다 잡아요? 예, 윌리엄 이름을 빌. 응? 응? 윌리엄 터프만, 윌리엄 톨버트. 그러니까. 예. 이 양반은 집안이 금수저예요. 예. 집안이 금수저예요? 네, 금수저 집안이에요. 흑인 노예 출신인데 흑인 노예 출신인데 뭐 미국에서 넘어온 해방 노예들이 엘리트를 이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톨버트 이 집안이 상당히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부를 많이 축적한 상당히 미국, 영향력 있는 미국에서 라이베리아에서 아 돌아와서 예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라이베리아는 전부 이 미국 해방 노예 출신들의 후손들이 지배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 사회였죠 보면. 그러니까 여기 저 신문명을 깨친 사람들. 그렇죠. 뭐. 우리는 너희들이랑 달라 같은 흑인이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그 뭐 평화적으로 이제 정권을 이양 받은 셈이죠 이제 보면은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에 뭐 큰 소요 없이. 근데 이 양반이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 해방로의 후손들이 엘리트로 있고 우리가 다 부를 가져가면 이거 사단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좀 나눠주고 좀 인적 구성도 좀 다양화하는 식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네.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보면은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제 기본적으로 금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름 잘해보려고 해도 뭐 저 자리 좀 누구 쓰지 그러면 또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다가 또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려다 쓰려고 해도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좀 받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쓸 사람도 사실 잘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원주민들은 뭐 나름대로 대통령이 뭐 한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봤는데 너무 느리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이 또 기득권층들은 야 대통령이 너무 좀 급진적인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런 말 듣잖아요. 개혁이 느리다고 한쪽에서 욕 먹고 한쪽에서는 또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개혁한다고 욕 먹고 지금 딱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그 윌리엄 톨버트 대통령은 이제 친 서방 노선에서 조금 탈피해가지고 이제 소련이나 쿠바 동유럽 국가들하고도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하고도 외교 관계를 잘 맺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전방위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 양반이 이제 그 집권한 자 말자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농산물 가격이 이제 춤을 춥니다. 오르는 쪽으로 춤을 추면 좋은데.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특히나 이제 천연 고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제 합성 고무 수요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고무 가격이 우리, 우리 금호 석유화학이 생긴 거지. 뭐 그런 식이죠.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천연 천연 석유 아 저기 천연 석유가 아니고 석유도 천연 예, 천연 고무밖에 없었는데 이제 석유에서 뽑아내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되게 독특한 나라죠. 어느 나라나 정유 산업은 내수 산업인데 뭐 이걸 가지고 석유가 거의 안 나는 나라에서 희한한 나라예요. 보면은 희한한 나라예요. 근데 왜 수출하면 되는데 기왕 만들 거 좀 더 만들면 수출되는 걸 다른 나라는 내수만 하고 말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쓰는 정도만 하는 거지 이거를 그 다시 수출한다는 생각을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그러면. 석유가 수출 1위 품목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장기간에 있었어요. 장기간. 예, 예. 반도체가 가격이 이제 바닥을 깔고 있을 그럼요. 때 이제 그랬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아닌데 뭘 수입해서 다시 수출을 해. 그냥 그러니까. 수입해서 우리나라 것만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예. 뭐 쉬울 수 있겠네요. 쉬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참 독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보면 답답한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신기한 나라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점점 약간 좀 이들 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79년에 이제 결국 폭동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아. 뭐 이제 쌀 가격, 쌀 보조금을 좀 높여줍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쌀 보조금을 늘리면 대통령 일가족들이 갖고 있는 대토지에서만 왕창 더 벌어가는 거 아니야 보면은. 우리도 지금 아. 쌀 직불금 뭐 이런 거 하면은. 네. 땅 많이 가지고 대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져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돈 그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직접 다른 쪽으로 줘라.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돼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야당이 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평화적 시위를 합니다. 이 이제 처음으로 시위라는 걸 한번 해보는데 네. 이 한 1,000명, 2,000명 정도가 몰려서 수도에서 시위를 하니까 이 보고 신이 난 거죠 사람들이. 아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고를 외치고 그러니까 재밌나 보다. 네, 그래서 이 백스트리트 보이즈라고 하는 이제 그 건달들이 이제 한 만 명이 달라붙으면서 갑자기 폭동으로 이제 아. 발전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아. 그래서 폭동이 이제 돼서 상당한 이제 재산 약탈 뭐 이런 행위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분위기 휩쓸려 분위기 또.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야당을 이제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아, 탄압할 구실 예 탄압할 구실을 준 거죠 보면은 가택연금 요때쯤에 그러면 요때쯤에는 그 수도라는 데는 막 좀 고층 빌딩도 좀 있고 뭐 고층 빌딩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뭐 전형적인 아프리카의 어떤 그 도시들이죠 이제 보면은 잘 아. 깔끔하게 이제 정돈된 뭐 아. 그런 이제 도로는 좀 깔려 있고 그렇죠 항구 도시 딱 아. 물론 이제 수도를 벗어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또 알 수 없지만 뭐 흑과닭이지만 예 그래도 수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식 어떤 그 작은 도시 같은 이제 그런 그런 모습은 갖추고 있었던 거죠, 거죠 보면은. 근데 이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네, 1980년 4월 12일 날 이제 존 도가 아니고 사무엘 도 상사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뭐 원사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네. 예. 이 17명의 부사관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이제 잡습니다. 그 사무엘 도와 그의 친구들 16명이 이제 아마 급여가 좀 밀렸던 모양입니다. 이모군란이네. 그래서 그래서 총을 들고 이제 대통령 궁으로 이제 쳐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사살하고 그냥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보면 그렇게 쉬워요? 그런다고 네. 그렇게 쉬워. 그런다고 잡히는 정권도 참 신기하다. 이게 이제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일단 왜 이 양반이 이제 그 하사관 부사관이었냐면은 당시로서는 이제 해방로의 후예들만 장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 출신들로서는 이렇게 봐야 군대에 투신해서 있어봐야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이 단계가 이제. 예. 바쁠 때게 안 붙여준다 이거죠. 그렇죠. 갈매기만 준다 이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을 이제 사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요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중에 한 13명인가를 이제 그날로 직결 처형을 해서 시내 공개 처형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해방 노예들 후손들 엘리트 출신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쫓아내거나 뭐 투옥하거나 사살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릿수는 많지만 그동안 탄압받고 있던 우리가 소외되고 있던 있다고 생각했던 이제 원주민들한테 원주민 출신들한테는 선풍적인 인기를 받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자기 부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크란족이라는 이제 원주민 부족이었는데 여기도 되게 소수민족이었어요. 보면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들만 이 친구들로 다 군대를 채웁니다. 그 소수들만 예, 예. 자기네 부족만 부족으로만 군대를 쫙 거기는 채워요. 4%니까 다군 다 군인이었겠네. 웬만한 남자애들은 어쨌거나
그 이 구조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133년 동안 유지되어오던 이제 해방로의 출신들의 이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원주민들로부터는 이제 호응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부족들을 이제 군대로 끌어부은 다음에 급여를 뭐 한 10배 가까이 이제 인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주 충신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돈도 이제 더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유럽 네. 친구들 꼬임인지 누구 친구의 꼬임인지 모르겠지만 이 라이베리아를 거의 조세 피난처 수준으로 이제 만듭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수료만 뜯어도 상당히 이제 나오는 네, 그런 네. 체제로 만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방문했어요. 1982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국립묘지도 참배하고 네. 그게 서른 몇 살이던데 이 도우의 그 친구의 그 나이가 51년생이니까요 80 그 82년이었으면 30... 우리 나이로 33, 3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 나이에 김정은이네 그러니까 전두환 뭐 우리 저 박정희 저 김종필 이런 사람들도 혁명할 때 다 30대 아니야 다 40대였죠 뭐 김종필은 30대였죠 30대 후반이었나요 30대. 예. 그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랑은 이제 뭐 나랑 비슷한 어떤 동지적 감정이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쿠데타 동지. 쿠데타 동지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양반이 또 방문한 곳 중에 하나가 또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이 명예 박사 학위를 또 수여를 합니다. 명박? 예, 명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는 자기가 이제 무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아 그걸 예, 알고 예. 우리의 전장군이 예. 그래서 본인이 되게 감격을 했어요. 아 명예 박사 학위 받은 거에? 예. 그래서 그 귀국을 한 다음부터 아. 나를 이제부터 닥터 도라 불러라. 예. 되게 착한 청년이었구나. 순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우리가 뭐 대규모 원조를 해줄 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거는 뭐 외교적으로 정말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예, 상당히 비용 대비 효과가 좋게 이제 했던 아.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무엘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미국. 하고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냉전 시절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 뭐든 미국 말을 잘 듣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이랑 다시 이제 방위 조약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네. 이제 미국이 그냥 24시간에만 전에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들어와서 뭐 활동을 하고 뭐 기지를 쓰고 뭐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까지들 이제 하는 이제 활동들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에 80년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이제 군정 체제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헌법을 만들고 네.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됩니다. 예, 84년인가 85년인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대규모 부정 투표였죠. 네, 대규모 부정 투표여가지고 이제 그 투표함은 다 갖다 버리고. 저기 따로 만들어 놓은 투표함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 군인들이 다 표를 세서 이제 공고하는 식으로 이제 똑같구나 방식. 전세계 어디다 다 비슷한가 봐. 비슷하죠 보면. 투표함 바꿔치기. 일리는 있다가. 근데 뭐 이제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이게 4452입니다. 뭐 이런 정도 아니야. 뭐 아니, 이승만 대통령 버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 심했죠. 이제 그래서 막 표가 넘어갔잖아요. 이제 투표 유권자 수보다 유권자 늘어나고. 야 저건 열지 말랬잖아. 예비용이라고 그랬잖아.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거나 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대통령이? 보니까, 예 대통령이. 뭐 이제 돈이야 이제 그 나라를 조세 피난처로 만들었으니까 들어오고. 예 모노비아 은행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영수증 뭐 각종 이제 수수료 띄어서 나한테 상납하면 나한테 내 돈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경호원 마누라들 데리고 이제 노는 거. 예.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왜 하필 경호원들을 경호원이라는 게 왜냐면 이제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을로 뽑아놨으니까. 장관은 제일 위험한 짓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짓 아니에요? 총기 바로 돌리면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장관. 뭐 브루마블 게임 이런 거 했겠지 나중에. 어쨌거나 대통령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밑에서는 이제 마음껏 이제 범죄 조직도 이제 활성화됐고. 그렇게 망가져. 예. 그다음에 은행들은 이제 대놓고 이제 돈 세탁을 해주는. 이제 이런 나라로 된 거죠. 그러니까 1960년대 꽤 견실하게 성장을 이제 해오던 나라가 그래. 불과 한 20년 만에 이제 뭔가 시커먼 나라로 이제 변신을 이제 하는 건지만 이때만 해도 그래도 뭐 대충 나라가 그래도 돌아가는 가고 있었어요. 보면은 잘하고 있었는데 이 너무 특정 소수 4%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네. 이 부족이 이제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랑 같이 이제 쿠데타를 했던 이
토마스 퀸카라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인가를 시켜줬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다른 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참모총장 시켜준 애가 예 쿠데타를 부족은 다른데 네. 쿠데타를 이제 일으켰는데 실패해요. 실패해서 이제 뭐 총격전 끝에 이제 사망하죠. 사망한 참모총장이 예 이 사람을 이제 사살하는 걸 내가 확인하겠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칼을 들고 잘라가지고 아유. 먹습니다 보면은 먹어요? 예. 이트? 예, 이트. 대통령이라 대통령이. 예. 아, 그 이게 이제 기록이 된 역사입니까? 예, 예.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 거죠, 내가. 저 자식을 내가 골로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씹어 먹었어 보면. 그러니까 말로 그냥 아, 내가 씹어 먹었잖아. 이게 목격, 목격담도 있으니까 이제. 아, 와, 너무한다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 양반이 원래 이제 그 종족이 아마 기호족하고 만호족이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네. 여기가 머릿수가 좀 되는 종족이었어요. 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라이베리아 군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보복에 나서는 거죠. 숙청? 너희들 예, 숙청을 하는 거죠. 이제 대규모 이제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불지르고 네네네. 내쫓고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이제 난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쫓겨나 있던 해방노예 후손들, 이 칼을 갈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또 학살을 당했던 이제 기호족, 만호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민족 애국전선이라는 거를 이제 만듭니다. 반군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반군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네. 이 양반은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한 영화로 만들 법한 이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그 게릴라전을 이끕니다. 이 사람은 이제 리비아에서 그 게릴라전을 배운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반군 지도자. 예, 네, 반군 지도자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이 찰스 테일러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은 이 양반은 이제 1970 원래 해방노예 후손이에요 보면은 해방노예 후손인데 1972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1980년에 이제 귀국을 해요. 근데 이제 그 72년 당시에는 이제 라이베리아가 너무 독재다 그래가지고 시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1980년에 이제 사무엘도가 이제 불러요. 쿠데타 다음에 와서 보니까 도대체 아는 놈이라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도대체 돈을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다 이제 해방노예 후손들이 다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앉아가지고 뭘 해보려니까 사무엘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얘는 보니까 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기득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나라에 아는 친구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릅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던 것도 있으니까 이제 불러서 우리나라 따지면 조달청장에 이제 앉혀요. 조달청장. 예, 조달청장에 정부 물품 예. 같은 거. 48년에 48년생이니까 네. 80년에 이제 조달청장에 앉히면은 몇 살이죠? 한 32살. 32살. 네. 예, 정도에 이제 조달청장에 앉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러다가 이제 잘 지내면 됐는데 나중에 공금 횡령 혐의가 이제 탈로가 납니다. 한 100만 불 정도를 빼먹었다. 야, 뭐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조달 총장이면. 뭐.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그럼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래도 편하고 좋은 곳으로 도망을 가요.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라이베리아가 이제 그 미국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인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구금을 해놔달라. 그래가지고. 미국 FBI가 나서가지고 1994년에 이제 보스턴에서 체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감옥에 이제 넣어놓는 상태인데 85년에 영화처럼 탈옥을 해요? 예, 프리즌 브레이크를 합니다 보면 탈옥을 합니다 보면 라이베리아의 감옥에서 아니요 미국의 감옥에서 보스턴에서 미국 감옥에서 라이베리아 조달청장이 예 그래서 친구들 한 4명과 더불어서 네. 예 탈옥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탈옥을 미국 감옥에서 탈옥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탈옥을 하면 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미국을 도망을 합니다. 저 아니요 카리브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카리브해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저 리비아로 가요. 리비아? 리비아? 예, 가다피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이제 리비아로 이제 갑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뭔가 일부러 풀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음모론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어쨌거나 뭐 진실은 이제 제노모에 있는 거고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리비아로 이제 갔는데 리비아 당시 이제 카다피 이제 골칫덩어리 이제 카다피가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날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쓸만한 거예요. 잘 키워 보면은
이 라이베리아를 상당히 흔들어 놓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라이베리아는 친미 국가였으니까 이 미국이 그래도 서아프리카의 거점으로 잡고 있는 데를 이 친구를 보내가지고 한번 똥탕을 튀겨야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당시에 리비아 사막에는 이제 각국 반군 지도자들이 다 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자국 내에서 반군 활동을 하다가 좀 지치고 힘들거나 위기에 몰리면 반군 리트리 센터가 거기 있었구나. 그렇죠. 좀 쉬었다가 네, 쉬었다가 이제 휴양소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반군 지도자들끼리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그래요? 네트링킹도 하고 이제 보면은 네트링킹. 예, 서로 이제 서로 통성명도 하고 이제 친구도 만나고 하는 거죠. 이제 영광만 내고. 카다피가 이제 신경을 쓴 거죠 보면은 나름대로. 나중에 어쨌든 얘네들이 그 나라의 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카다피는 이제 골칫덩어리를 이제 잘 키워서 게릴라 훈련도 시키고 친구들한테 이제 조언도 이제 부탁을 시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인접 국가인 뭐 시에라리온이나 뭐 기니나 이런 데서 반군 활동하던 친구들하고 이제 친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찰스 테일러가 이 자기들 친구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접한 이제 코트디부아르로 가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군들을 이제 결집을 시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예, 코트디부아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경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게릴라전을 벌이는 거죠 보면은. 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군요. 옆에 붙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라이베리아 군에서 봤을 때 보면 이 자식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베리아 군이 이제 코트디부아르 쳐들어옵니다 오히려. 네. 반군을 소탕한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예, 먼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가 또 이 라이베리아 군이 잔인하게 또 진압을 하면서 코트디부아르에 또 대규모 난민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이 난민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반군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복수심을 이제 불태우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라이베리아하고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이제 내전 이제 분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반군들 세력이 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도 쪽으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크론족 원래 이제 지금 사무엘도 부족 중심인 이제 이 반군 정부군도 강하게 이제 탄압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멀리서만 싸우다가 이제 점점 수도로 가까우다 보니까 1990 이제 내전이 이제 89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었는데 네. 1990년 7월달에 이제 수도인 몬노비아에서 이 한 30명 정도의 군인들이 이 정부군이 한 600명 정도의 이제 시민들이 예배를 보고 있던 예배당에다가 문을 잠궈놓고 기관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교회에다가 네 교회에다가 왜 그러니까 이제 반군들하고 내통했다라는 명목이죠 이제. 술과 마약에 쩔어 있다가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상대방을 찾는 거죠 이제 만만한 놈들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된 거죠. 그래서 한 600명 정도의 시민들을 이제 그냥 교회당에서 이제 사살을 해버립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수도 분위기도 이제 이때서부터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보면은. 험악해지네. 예. 그래서 이제 1990년 이제 중반이 되면은 이제 수도가 포위돼요 반군들한테. 반군들이 이제 포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이제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당시 서아프리카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이제 만들어져 있었는데 뭐 나이지리아를 필두로 한 이 친구들이 유엔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개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몰로비아에 이제 군인을 평화 유지군 비슷한 이제 군인을 보냅니다 보면은. 그래서 니들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너는 아무리 봐도 이 정권에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보면은. 근데 하는데 사무엘도 대통령이 아프리카 연합군 사령부를 이제 방문을 해요 뜬금없이. 아프리카 연합군 사령부? 예. 그래서 너희들 왔으면 나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왜 이렇게 건방지게 니들끼리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라고 이제 갔는데. 이 양반은 사실은 이 수도도 지금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무엘도가 뭔가 정신이 이상했는지 이제 위험한 걸로 재발로 들어간 거죠 보면은. 근데 뭐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에서 보낸 뭐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대통령을 보여주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데 왔으니까 일단 앉으세요 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이제 반군들한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반군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그 군인들을 자기 반군들을 이끌고 여기를 가서 내놔라 대통령을. 네. 대통령을 내놓지 않으면 니들까지 다 우리가 공격해 버리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난감한 거죠 이제 보면. 우리가 한국군이 이를테면 어디 이제 그 평화유지도 갔는데 한 100명쯤 갔는데 밖에 한 2,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중화기로 무장한 놈들이 와가지고 누굴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니들까지 다 공격해 버리겠다. 거기 대통령이 수고한다고 밥 사주러 갔는데. 그렇죠. 뭐 밥을 사주거나 뭐 어쨌든간에.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되는 건지
이 내줘야 되는 건지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제 난감한 상황인 거죠. 보면.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연합군은 이제 내줍니다. 보면. 우리 도 박사께서 진짜 각하 손님 오셨는데요. 한번 만나보자. 잠깐 저 나오시라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잡혀요. 예, 네, 잡혀요. 잡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말로 좀 우리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죠. 그 다음에 이제 마구 굴립니다 이제. 굴린다는 게 뭐예요? 굴린다는 게 이제 처음에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대가리 네. 바보 이제 이런 수준에서 진짜 그런 걸 예. 한 시켰다고요? 시키다가 이제 점점 강도가 높아지죠. 이제 아 대통령을 예. 도우를. 예. 그러다 이제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이제 고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이제 손가락 뽑기부터 시작해서 아. 뭐 손톱 뽑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절단이 이제 나오죠. 이제 보면은 뭐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가 뭔가 군중 심리가 발동했나 봐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처음부터 죽이고 싶은데. 네. 아 처음부터 좌로 굴러부터. 네, 네. 근데 이제 그냥은 못 죽이겠다. 네 내가 정말 씹어 먹도록 아~ 만들어야지. 뭐 이제 씹어 먹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서아프리카 특유의 좀 그 잔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것도 좀 편견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를 낄낄거리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랬던 기록이 또 있어요. 비디오로 찍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 그 과다 출혈로 쓰러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살을 해서 이제 끝장을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시체를 또 이제 그 길바닥에 던져가지고 조류 돌림을 시키는데 이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또 전 세계에다 송출을 하는 거죠. 보면. 전 세계로? 예.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제 나와요. 보면. 그래서 참 그냥 3프로 TV나 보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정신 건강이 안 좋죠. 정신 건강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자관 이렇게 해서 1차 내전이 이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끝나지가 않아요. 거기 지금 몇 년이었죠? 이게 이제 1990년인 거죠. 90년? 예, 1990년. 90년. 그러니까 사무엘 도가 1980년에 이제 쿠데타로 짓고 난 다음에 딱 10년 만에 이제 아. 비참하게 이제 죽습니다 보면은. 아. 비참하게 죽는데 이 내전이 왜 안 끝나냐면은 반군이라는 게 이 부족별로 만들어지고 또 서로 깔고 앉은 거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누가 누구 편인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서로가 다 이제 서로의 적이 돼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1991년도에 이제 남아있던 그 사무엘 도 지지자들하고 정부군 패잔병들이 이제 또 반군을 만들어요. 아 공수가 바뀌었네. 예, 공수가 바뀌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로가 이제 죽고 죽이는 내전을 벌이는데 이때 내전의 목적은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을 이제 잡기 위한 아 예 블러드 다이아몬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의 분파로 이제 나눠지면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내전이든 명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점잖게 싸우다가 이제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시간이 되면 이제 개싸움이 되는 거죠 보면은. 아. 그래가지고 휴전을 시켜도 또 싸우고 이제 계속 싸우는데 그냥 상대방만 싸우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 돌아다니면 그냥 쏴 죽입니다. 누구 편인지 모르니까 놔뒀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죽이고 봅니다 보면은. 피하구별도 안 되니까 죽이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강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수도 몬로비아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수도와 이제 주요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나 뭔가 뽑아 먹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90년대 그런 일이. 92년 뭐 90년도부터 92년. 그러니까 이제 90년대가 아 냉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 피스 이렇게 외칠 시절에 아프리카는 이제 그 소말리아에서 이제 블랙호크 다운을 비롯한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냉전 시기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그 냉전의 영향에서 네. 어떤 그 힘의 균형이랄까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일종의 컨트롤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큰 형님들이 다 있었으니까 힘의 그 자기들끼리 그냥 막 힘의 공백진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완다도 그러네.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나서 가지고 말렸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신경 안 쓰고 싶지 않은 거죠 다들.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 평화롭게 지내야지 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지옥도가 이제 벌려졌던 거죠. 어쨌거나 너무 싸우다가 이제 지치다 보니까 네. 이제 97년도쯤 돼서 그러니까 한 89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싸우다가 이제 주변에서도 말리고 자기들끼리도 좀 이제 그만하자 네. 해가지고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치릅니다.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테일러라는 네. 이 반군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돼요. 테일러가 예, 테일러가 이제 선출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평화를 찾아오면 좋겠는데 네. 이제 1999년에 이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네 나라만 잘 이제 다독거려주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고 배운 게 이제 게릴라전이고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네. 앉아있으니까 조미 쑤셨던지 아니면 친구가 도와달라고 했던지 옆 나라 시에라리온에 개입을 합니다. 아, 웬 오지랍이야. 자기네도 그렇게 자기네나 좀 잘하지. 예. 아. 이게 이제 왜 개입을 하냐면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내전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라이베리아에. 근데 돈을 뽑아먹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광물 자원인데 작고 비싼 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시에라리온이 많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시에라리온에 있는 자기 친구 반군 세력들을 지원해서 내가 다이아몬드를 좀 뽑아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부군을 이 시에라리온 반군으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 투입을 시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분탕질을 치니까 네. 당연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뭐 시에라리온뿐만 아니고 인근 인접한 이제 기니 이런 나라까지 이제 다 들쑤셔놔요. 다이아몬드 찾으러. 뭐 다이아몬드나 이제 온갖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일단 정권을 잡았으니까 나의 힘을 보여줘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이제 이런 경향들이 강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또 주변 국가들을 반군 정부군이 막 섞여가지고 이제 죽고 죽이는 내전이 이제 또 발생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뭐 이걸 이제 2차 내전이다 라이베리아 2차 내전이다 라고 그러는데 2002년쯤 되니까 이제 수도까지 다시 반군들이 이제 또 밀고 내려옵니다 보면은. 라이베리아요? 예, 라이베리아 몬루비아 이제 주변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반군들이 수도를 포위하고 이제 마구마구 포격을 퍼붓고 이제 봉쇄를 합니다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고 이제 뭐 포탄에 맞아 죽고 하면서 한 천여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이제 하고 시내로 이제 진입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거기 2002년이야. 2003년 정도 됩니다 보면은. 와. 이제 우리는 이제 월드컵 하고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지옥도가 이제 펼쳐지고 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90년대 초반서부터 80년대 후반서부터 내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03년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내전 치렀잖아요. 성인 남자가 없어요. 성인 남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동원하냐면은 이제 소년병들을 동원합니다. 아, 이거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년병이라고 그러면 이제 15살 미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사진이나 기록들을 보면은 한 7살? 8살 정도짜리도 나와요, 보면은. 예. 그래서 사실 소년병은 이 뭐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라고 이제 다들 대부분에서는 이제 그러지 않는데 아프리카나 뭐 사실 내전이 오래되면 당연히 이제 소년병들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유엔 기록들을 보면은 한 아프리카에만 한 12만 명 정도의 이제 소년병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 뭘 알겠어요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반군들이 들어와서 어른들을 다 죽이는 거죠. 엄마 아빠 삼촌들 다 죽이고 애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겁에 떨리고. 네. 그럼 얘네들한테 그 마약을 줍니다. 마약을 죽이고 준 다음에 친구들 중에서 어리버리하고 좀 제대로 말 안 듣는 친구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지옥이네 지옥. 네. 그래서 안 죽이면 걔도 죽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어떻게 내가 살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그 일을 몇 번 반복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전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전선에 내보내는 거죠. 마약에 취했죠. 뭐 이 무섭다라는 사리 분별을 할 만한 감각이 망가진 상태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무서운 이제 그 군인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소모품처럼 이제 쓰러져 가는데 친구들이 조금 크면 또 똑같은 짓을 해요. 다른 동네 가가지고 아니면 심지어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애들 꼬마애들 애들을 데려와서 마약도 그 꼬마애들 마약 주고 돌아가서 니네 부모 죽이고 와라. 이런 일을 막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애들 중에 총을 못 잡을 정도로 작은 애들은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캐오라고 그러고 여자애들은 뭐 당연히 성노예로 쓰는 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2차 이제 내전 때 이제 벌어졌던 이제 그 시가전 때 벌어졌던 그 모습들을 보면 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술에 취한 이제 이런 뭐 총도 이제 제대로 쏘는 것도 아니고. 아, 시가전을 할 때도. 네, 네. 심지어 이제 그 조슈아 일턴이라는 조슈아 일턴 블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름 반군 이제 사령관쯤 되는 네. 한 분파 사령관쯤 되는 양반은 얼마나 이 약에 쩔었는지 네. 이 바지를 안 입고 이제 전투에 맨날 뛰어다녔어요. 엉덩이를 깐 장군이라고 이제 불러다녔는데
그러니까 뭐 이 친구 부하들뿐만 아니고 많은 애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면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축구해요. 아. 그래서 뭐 거리의 교차로를 사람들 뼈를 모아가지고 또 이쁘게 또 나름대로 장식을 해놓는다든지 뭐 자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이런 황당한 짓들이 벌어지던 게 이제 그 2차 내전의 어떤 모습이었던 거죠 보면은 그냥 뭐 그냥 아비규환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 당장 내가 죽지 않으면 남을 죽여야 되고 어쨌거나 이제 이 반군들 압력이 거세지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이거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테일러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나이지리아로 이제 망명을 하면서 네. 2차 내전이 이제 끝이 나요. 이 도대체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진상규명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데 라이베리아는 전혀 되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가담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순간 누구와 누구한테 돌을 던지냐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보면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젓이 학살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지금도 상원 의원으로 있고요. 지금이요? 예, 지금도 버젓이 상원 의원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뭐 이상한 축구 뭐 장식했던 이 사람은 2004년 6월에 갑자기 목사로 돌변을 합니다. 목사요? 예. 축구 선수가? 이제 반군 지도자였다가 갑자기 목사로 돌변을 합니다. 자다가 깼는데. 하나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거셨습니다. 하나님한테 전화를 딱 받았더니 너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학살자가 선량한 목사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가 그 자기한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사죄를 하고 무릎 꿇고 빌고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애들도 뭐 열 몇 명씩 입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어떻게든 키우고 도대체 뭐지 악마와 천사가 한 사람한테 같이 있나 싶은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기구에서 네. 하고 뭐 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잠깐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테일러는 나이지리아로 망명을 했는데 네. 나이지리아 정부의 이제 압력이 커집니다. 야 저런 이 개막장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을 니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네.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놔둘 수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런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 양반이 이제 나이지리아가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니까 외교관으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도주를 하다가 이제 이번엔 체포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이그로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제 끌려갑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전범 재판이라는 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보면 그 학살에 대한 전... 예.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을 하고 한다고 한 달에 뭐 몇억 원씩 되는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년형을 받아서 지금도 이제 수감돼 있는 이제 이런 상태예요. 보면은. 어디에 수감돼? 일단은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 감옥에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화네. 여기. 이 사람은 라이바이라로 소환만 안 되면 아마 땡큐했을 것 같은데. 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두 차례 내전을 거치면서 300만 인구 중에서 한 25만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고요. 네. 난민은 뭐 한 10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뭐 2만 소년병 한 2만 명 정도가 또 끌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테일러 이 사람은 이제 그 본국으로 라이베리아만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된 저기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양반의 영향력은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라이베리아요? 예. 네. 이 이제 내전 2차 내전이 끝난 다음에 2006년에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앨런 존슨 썰리프라는 이제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할머니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이제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다독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제 재임을 하면서 네. 뭐 어떻든 간에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제 더 이상 내전이 없도록 한 공로로 2011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년 하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뛰어들었던 사람이 이 축구선수였던 조지 웨아. 아, 조지 웨아. 네, 조지 웨아가 라이베리아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아. 그래서 그 2013년인가 먼저 한번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졌어요. 이 현직 대통령한테. 그러다가 2017년에 다시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네. 그럼 러닝메이트, 여기 대통령 부통령이니까 네. 부통령을 누구를 선택을 하냐면은 이 찰스 테일러 부인을 선택을 합니다. 누가요? 조지 웨어가? 조지 웨어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찰스 테일러의 그 잔당들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야, 그럼 뭐? 그래가지고 찰스 테일러가
이 감옥에서 녹음을 합니다. 우리 부유화를 우리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자관 조지아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찰스 테일러 이제 전 부인이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전 부인이 이제 그 대통령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 복잡하네. 그러니까 뭐 진상 규명, 처벌 이런 거는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정도에 이제 막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네. 생각해 보면 1960년대 라이베리아 생각해 보면 꽤나 그냥 평화로웠던 나름대로 동네에서 공차로 다니고 네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리저리 일도 하고 동네가 좋아지고 있어.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던 이제 동네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해. 예를 들면 한 50대 된 아저씨가 내가 젊었을 때 한 20대 때는 야 그래도 막 뭐가 막 올라가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한 20, 30년 사이에 완전 나라의 형태 자체가 그냥 그렇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보는 느낌이 어떨지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되지. 상상이 안 되지. 우리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적어도 정치 시스템은 조금씩이라도 뭐 이렇게 그리고 87년도에 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옛날 이야기를 해봐요. 저희는 야 구정현대 아파트 앞에 소가 논을 갈고 있었어. 밭을 갈고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는데 여기는 만약에 이 60년대를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시면 그 손주들이 듣기에는 느낌이 저기 무슨 이야기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이 계속 앞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사회는 발전한다라고 하지만 이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말씀드렸고 뭐 사실 뭐 그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잘 살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보면은.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또 사회라는 거죠. 네. 저도 지금 뭐 잠깐 그 말씀 주신 동안에 그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내전 좀 찾아봤는데 뭐 춤추면서 막 총을 쏴요. 예. 그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14살 뭐 이런 애들 같은데. 다 마약에 쩔어 있는 거죠, 이제 보면. 아, 기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이게 토요일 날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이. 네. 그 정프로처럼 찾아보지 마. 찾아보지 마. 주말 분위기야. 주말 안에 기분. 네, 네. 아, 라이베리아. 아. 이름은 참 좋잖아요. 자유의 나라, 라이베리아. 그러니까. 예. 자, 어떻게 다음 시간에 그러면 뭐 시에라리온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에 너무 오래 있었던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보면은.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최근에 급박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동네가 있다 보니까. 미들리스트. 뭐 이란. 이란. 예, 중동 때 빼먹고 지나왔는데 한 번도 백도를 한 적이 없는데. 백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잠시 좀 들기는 합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디로 또 저희를 들어가 주실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라이베리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야 바로 그게. 그러니까요. 15년, 뭐 10년 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 항창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외치고 있을 때 여기는 총 들고 이제 서로 이제 학살하고 있던 거죠. 아무도 컨트롤 못하고. 그런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